스트리트는 라이트웨이트 어토노머스 카예요. 라이트웨이트 어토노머스 카. For OP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그죠? 어토노머스 카. 굉장히 작고 가벼운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뭐 벤츠나 벤츠 뉴 모델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비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벤츠 모델들입니다. 참 예쁘긴 예뻐요, 그죠? 디자인이 참 예쁘게 잘 하죠. 이런 것들도 디자인이 예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겁고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이어도 두껍죠. 이렇게 광폭 타이어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오픈에시 플랫폼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작고 가볍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샘플 이미지가 이런 식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 차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비교적 오픈에시 플랫폼의 자율차량과 비슷한 거예요. 이미지라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오픈에시 플랫폼에 쓰려고 했던 거는 예전에 MIT 대학에서 MIT 미디어 대학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티카라는 걸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이게 폴더블 접을 수 있는 방식의 차량입니다. 근데 이런 시티카들보다도 더 가볍고 심플한 구조의 차량입니다.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이게 타이어가 두껍지가 않고 타이어 자체가 자전거 타이어에 오히려 가깝죠. 보시면 그죠? 그 굵기가 오토바이 타이어보다도 더 가늘게 그리고 차체도 무척 가볍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차량이 크고 무거운 이유는 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 차량보다 내 차가 좀 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크고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더 튼튼한 차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고가 없거나 사고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크고 가벼울 크고 무거울 이유가 없죠. 가볍고 그리고 충돌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차량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라이트웨이트라고 할까요? 울트라 라이트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잖아요. 단순하죠. 이런 것들은 기존 차량의 무게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kg이 안 되죠. 50kg 내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현재 차량에 비하면 현저히 가벼운 차량이 됩니다. 이건 리눅스 머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기계공학적으로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고 리눅스 머신 자동차 자체가 리눅스 머신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이고 원휠 드라이브예요. 포휠 드라이브가 아니라 원휠 드라이브라고 하는 뭐냐니까 각각의 휠이 각각의 제어 장치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 속도 그죠? 그 속도와 방향 또 speed and direction of each wheel 이 각각의 컨트롤에 제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특이하죠. 지금까지 그런 형태의 차량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특급 문서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2013년 경에 공개를 했어요. 그 사양대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 비해서 10분의 1 무게이고 배터리도 굉장히 적습니다. 기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10분의 1이 채 안 될 거예요. 대략 한 20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나요? 스펠링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체 무게도 일단 작고 차체 무게도 10분의 1이 안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충전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충전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적은 배터리를 쓰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많은 가격을 차지하는 부분,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통해서 트레인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 강의 방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가격들을 보면은 quite cheaply죠. cheaper. Then ordinary EV. 아마도 가격이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죠? Of the price. 지금 전기자동차가 5천만원 내외잖아요. 5천만원 내외니까 500만원 내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생각한다 그러면 200만원 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차량이 될 겁니다. 그 형식은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 뒤에 뭐 선풍기 같은 게 하나 달려있네요. 이 차는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인승이나 3년차네요. 이 차는 그렇죠? 3년차 형식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가벼운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재에 낮다고 하면 차량의 구조는 기존의 차량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런 형식도 깔끔하니 이쁘게 디자인이 될 수가 있죠. 어쨌거나 기존의 차량들하고는 현재의 다른 형태를 가지게 취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징인데 배터리 차징이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징이 있느냐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미 올리디 그러니까 오픈 해시 플랫폼 올리디 어나운스 퍼블리시 사이즈다 할게 퍼블리시 사이즈 디자인 앤드 스펙피케이션 인클루딩 차징 메커니즘 언제냐니까 2014년경이었을 거예요. 2014년경에 요 차징 메커니즘도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예요. 그 어떻게 차징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5만 대의 차량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Let's assume 5만 대의 키트인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가 인듀티 실제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주행 중입니다. 그럼 10%는 어떻게 되나요? 10%는 어떤 파킹 라서 있겠죠. 혹은 뭐 워퍼실리 파킹을 위한 어떤 시설물, 그렇죠? 이 10%의 차량이 완충을 하는 거예요. 차지 풀 되죠. 그런 다음에 이 10%의 차량들이 충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에 나가게 되잖아요. 도로에 나가게 될 때 다른 차량들에게 자신의 배터리 잔량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동식 포터블 차저라 그러는데 이게 포터블 차저예요. 이미 전기자동차의 포터블 차저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포터블 차저가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게 포터블 차저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차징할 수 있는 건데 요소로 여기 있는 배터리 잔량을 요 차에 넘겨주는 게 이 차제 역할입니다. 이 자체가 배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한 키트들은 그 자체가 차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키트가 다른 키트들의 차저가 되는 거죠. 그 도로상에서 만나서 차징하는데 그러면 도로상에서 서로 서서 전기를 주고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주행 중에 서로 접촉을 해서 만나서 차징할 수 있도록 스펙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문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같으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뭐 1cm 간격으로 두 개 차량이 같이 주행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이 자율 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을 1cm든 1m든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죠? 이걸 적어놓고 적어놔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Notice that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autonomous driving cars.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the 간격이에요. 간격, gap between those cars are controlled precisely. 굉장히 그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two cars사람들이 운전한 차량들의 간격이 200m, 200m 갭. 그죠? 간격이 최소 200m는 돼야 되겠죠. 이게 안전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As a safety 30 distance. Those of 자율주행 차량들은 이 제로입니다. 제로 갭. 제로미트 갭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차량이 200m 간격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0m 간격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도로가 지금 상태에 만약에 모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if all cars AD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그대로 도로의 총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 width over 서울에 있는 모든 도로의 폭이 갑자기 10배 혹은 20배로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increase 그죠? then the effect라고 해야 되겠네요. is same이렇게 하면 되네. 그죠? 그게 도로를 확대하는 도로의 폭이 순식간에 넓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게 도로의 capacity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related to the capacity. 도로의 차량 수용량이 되는 거죠. 그게 자율주행 차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차들을 그러니까 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서울시의 도로 문제, 혼잡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도 그냥 사라져요. 그 이유가 이 차량들 간의 주행 간격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자율주행 차량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들 간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휴대폰 켜놓고 서로 두 운전자가 대화를 하면서 차를 뭐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사고로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지만 자율 차량들이 서로 소통할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 없이 지금 시스템으로도 사고의 위험 없이 차량들 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서울이나 전국의 교통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우리 오픈 플랫폼에 사용될 카 키트죠. 키트의 차징이 적용이 되면 일부 차량들 그러니까 대기하는 차량들이
어떤 파킹 패실리티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완충해서 도로 위에 나오게 되면은 도로 위에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나눠줄 수가 있고, 그죠? 따라서 도로 위에 있는 차량들은 충전을 위해서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에 들려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충전을 위해서 충전소를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기자동차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런 메리트를 오픈에시 플랫폼은 자동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